여보, 우리 식사하자.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고루 담긴 은숙 씨의 건강 밥상. 많이 기다렸지? 네. 기다리느라 허기가 졌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음식을 담아주는 은숙 씨. 요즘은 이렇게 건강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먹는 것이 그녀만의 소소한 재미라는데요. 맨날 인스턴트 식품도 잘 먹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잘 먹었는데 지금은 이거 건강식으로 하니까 지금은 저도 따라서 먹으니까 좋죠. 잘못된 식습관을 바꿔나가면서 은숙 씨는 물론 남편 병수 씨도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다네요. 맛있네.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선에서 맛있게 먹으며 식사를 즐기는 부부. 아, 잘 먹었다. 당신 다 먹었지?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네요.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부부가 꼭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밀가루 속에 글루텐 성분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예요. 저는 효소를 챙겨 먹으면서 다이어트랑 건강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은숙 씨의 몸매 유지 비결이자 건강 관리 비결이라는 글루텐 분해 효소, 대체 뭘까요? 사실 밀가루는 80에서 90%가 글루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루텐은 액체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체내에서 소화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체내 효소도 글루텐까지는 제대로 분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루텐 분해 효소는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글루텐의 분해까지도 돕는 효소입니다. 글루텐 분해 효소를 섭취하면 소화장애와 효소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 개선은 물론이고 장 건강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셀리악병 환자가 글루텐을 섭취했더니 장 점막에 손상과 염증이 발생한 반면 글루텐 분해 효소를 함께 섭취했더니 장 점막의 손상과 염증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용 쥐에게 통밀빵과 함께 글루텐 분해 효소를 투여했더니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글루텐 면역 독성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소가 글루텐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물이 담긴 두 개의 비커 중 한쪽에만 효소를 섞은 뒤 똑같은 크기의 빵을 두 비커에 각각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 변화를 지켜보았는데요. 1시간 뒤 물에 담긴 빵은 분해가 거의 되지 않은 반면 효소에 담긴 빵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분해가 됐습니다. 이처럼 글루텐 분해 효소는 밀가루 속의 글루텐을 분해해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다른 실험에서도 글루텐에 글루텐 분해 효소를 투여했더니 6시간 뒤 글루텐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